오늘은 이제 봄이 어느 정도 왔는지, 봄이 조금이나마 일찍 오는 그런 필드를 찾아서 여러 군데 탐사 낚시를 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또 수온도 오르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은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걸렀다 빠졌어. 입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방금. 빅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치 목적인 거예요. 운이 좋다라면은 이런 빅베이트에 또 이제 큰 개체가 반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정도 활성도 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가차의 김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봄이 어느 정도 저희에게 다가왔나 탐사차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시기상으로 절기상으로 이제 입춘이 지나고 어느 정도 봄이 이제 다가온 걸 느끼려고 하니 또 추워졌어요, 날씨가. 지금 기온이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온이 밤 사이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가 또 해가 뜨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나온 이곳은 제가 현지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금호강권, 대구 근처에 있는 영천권으로 이렇게 출조를 나와봤는데,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베스를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뽑으라면 겨울도 아니고, 저는 지금 같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환절기 시기가 저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베스는 수온에 가장 민감한 물고기다 보니 수온 변화가 천천히 올라가다가도 또 급하게 내려가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베스가 포지션을 못 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택한 루어는 서스펜딩 미노우. 봄철에는 어느 정도 이제 베스가 오래 보여주면서 또 아직까지는 겨울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리액션과 또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진 또 베이트피쉬를 형상화한 서스펜딩 미노우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 색상이 좀 그래도 맑은 편이기 때문에 이 석축 아래쪽에서 내려가기보다는 석축 위쪽에서 천천히 탐색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스펜딩 미노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략 수온이 지금 4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걸 알수 있는 이유는 서스펜딩 미노우 같은 경우는 제작이 될때한 4도에서 6도 정도에 맞춰서 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온이 4도 미만이 되면은 싱킹 타입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이제 위쪽으로 트위칭을 주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가 이제 떠오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약간 베스에게 플래싱 효과를 주기 위해서 좀 밝은 금색 계통의 색상을 선택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 먹이 활동을 위해서 연한 거로 좀 붙어 있는 배스가 있는지 낚시를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뭐 조행기를 보다 보면, 뭐 카약을 타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보팅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심이 뭐 6m에서 아니면은 15m까지 딥레인지에서 배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뭐 SNS라던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강계, 수심이 뭐 30cm에서 1m 정도 나오는 그런 얕은 곳에서도 베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필드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워킹 낚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수심이 얕고, 또 폭이 좁고, 뭐 저수지 같은 경우는 평지형 저수지를 찾아가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까지는 미노우로 매치더베이트, 즉 이제 먹잇감을 표현을 해서 낚시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 차타 베이트, 즉 이제 리액션 베이트, 본능을 좀 일깨워서 배스를 낚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방금 숏바이트 한번 들어왔어요. 어! 걸렸다 빠진 것 같은데? 차타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무빙 액션만 아닌 약간 러버지그처럼 운영을 하셔도 스커트가 주는 어필 효과, 순간적인 리액션, 돌발 액션으로 배스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지형이 변하는 브레이크 라인 위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는 우선은 입질을 못 받았고 열심히 한번 돌아볼게요. 넷꼬리그로 한번 해보고. 몸은 조금 따뜻할지언정 수온은 아직까지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제 배스가 큰 개체들이 프리스폰 단계라고 하죠. 이제 알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올라타는 그런 개체들이 확실히 수온이 좀 올라가고 물이 좀 탁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물색이 엄청 맑기 때문에 딱 봐도 수온이 많이 차갑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비 중에 하나인 넷꼬리그 스파툴라 4인치로 넷꼬리그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넷꼬리그 같은 경우는 상층, 중층, 바닥까지 모두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루어 중에 하나인데, 훅의 체결 방법에 따라서 커버 속에서도 낚시를 진행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커버 안쪽보다는 커버 엣지 부분, 좀 오픈워터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와, 걸렀다 빠졌어. 와, 입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방금 배스가 있네. 있긴 있네요. 방금 몇 번 액션을 주지 않았는데 커버 엣지 부분에서 배스가 살짝 건드리는 느낌을 받아서 훅셋을 했는데 후킹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옆에 루에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을 꽂았을 때는 가로, 테일이 가로가 되어서 이제 체결이 되고, 이제 옆으로 돌렸을 때는 세로로 이제 체결이 되는데, 수류를 이제 밀어내는 이제 패들 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몸체보다 패들 테일에서 나오는 액션이 파장력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류를 위아래로 내고 싶으시면은 이제 가로로 꽂으시면 되고, 이제 수류를 세로, 그리고 즉 이제 루어가 베이트피시 형상하듯이 좌우로 움직이게끔 세팅을 하시려면은 이제 세로로 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바닥을 이제 찍은 이후에 천천히 루어가 누울 때 조금 더 천천히 누울 수 있게 가로 방향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낚시를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어느 정도 해가 떴는데도 지금 수면 위에 베이트 피시 움직임이 단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만큼 지금 수온이 조금 많이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봄이 왔는데 날파리로 돌아다니고, 지금 제가 챙겨온 태클이 두 대인데 극과 극입니다. 즉 이제 빅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베이트 피네스 라이트 스펙을 가진 로드인데, 우선 빅베이트로 어느 정도 체이스가 되는 녀석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 이후에, 만약에 체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작은 라이트한 리그로 이제 좀 섬세하게 꼬셔낼 수 있도록 한번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심도 얕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브레이크 라인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필드이기 때문에 조금씩 탐사를 해가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지금 상당히 맑아가지고
발 앞에 뵐 수 있어요. 우선 사이즈가 좀 많이 작은 녀석들인데 2자에서 3자 정도 빅베이트에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빅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치 목적인 거예요. 즉 이제 베스가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는 베스가 있으면 이런 빅베이트를 보고 체이스가 된다라던가 운이 좋다라면은 이런 빅베이트에 또 이제 큰 개체가 반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정도 활성도 체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빅베이트로 활성도 체크를 해본 이후에 뭐 빅베이트에 따라는 오지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개체가 있으면 좀더 라이트하게 피네스하게 섬세하게 운용을 해서 낚아내는 그런 기법으로 낚시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세 마리가 체이스가 됐어요. 뒤쪽에 가만히 있네. 사이즈가 엄청 작은 녀석들이 지금 빅베이트에는 관심이 없는데, 우선은 빅베이트가 지나가는데 도망가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좀 작은 거로 내꼬리그로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도 이런 커버 브러쉬 안쪽에 베스가 위치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마리가 내꼬리그에 반응을 해서 지금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바이트. 어휴. 그냥 꼬리만 살짝 물고 옆으로 빠지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1.8g의 지그 헤드를 사용을 해서 약간 청크 계열의, 호그 계열의 루어를 사용해 가지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이트 피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먹는 거를 보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그헤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뒤쪽에 약간 뒤쪽에 훅이 세팅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청크 계열의 작은 2.5인치의 청크를 사용을 할 건데, 청크 계열을 이제 세팅을 하였을 때 약간 뒤쪽에 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눈으로 내꼬리 그 꼬리 쪽을 약간 무는 그런 바이트를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뒤쪽에 훅을 세팅함으로써 또 노출된 훅으로써 베스의 입걸림까지 확실하게 할수 있게끔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차 바이트를 받았던 위치로 캐스팅을 해서 베스를 한번 낚아보도록 할게요. 또한 마리 지금 서스펜딩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데, 바로 터졌어. 매듭 부분이 약간 쓸려 있었나 보네요. 바로 터져버렸네. 이럴 때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매듭 부분을 살짝 약하게 묶은 이후에 체결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바이트가 바로 들어왔거든요. 사이즈가 3자가 안될것 같은데 너무 화끈하게 가져가 버리네. 어느 정도 이제 봄 시즌에 이렇게 베스의 포지션이라던가 위치를 좀 찾으면은 마리수도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꽝을 칠 수도 있는, 정말 극과 극의 저는 가장 어려운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커버 속으로 넣어서 공략을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다소 라인이 얇기 때문에 커버 밖으로 베스를 유인해서 낚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정말 작은 개체, 뒤에 좀 사이즈가 되는 녀석이 또 따라왔고, 지금 네 마리가 루어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가 걸렸다가 빠졌기 때문에 진짜 프레셔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확실히 첫 캐스팅 했을 때보다 지금 베스들의 반응이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조금 더 뒤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숏바이트가
많을 때좀더 이제 먹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루어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연출해 주시는 게 숏바이트를 좀 약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두세 마리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엄청 소극적이에요. 이럴 때 라인을 흔들어 주시면서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게. 오케이. 와, 엄청 작다. 올해 최소가 나와주네요. 네, 베스가 정말 숏바이트가 심해서 지금 제가 로드가 아닌 슬랙라인으로 쉐이킹을 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베스에게 루어가 조금 더 도망갈 수 있게, 도망간다는 느낌을 주고자 액션을 주었을 때 이제 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받았는데, 엄청 오래 먹여가지고 이렇게 정육으로 베스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몇 마리의 베스가 더 있는데, 다시 재차 캐스팅을 해서 베스를 낚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립스틱은 많이 없어진 상태네요. 작은 개체라서 그런지 립스틱은 지금 많이 없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손맛을 보여준 멋쟁이 친구. 다시 재차 공략을 해볼게요. 지금 몇 마리의 베스가 더 있는데, 이 사이즈 말고도 조금 큰 녀석들도 있는 걸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이 젖어 있고, 또 이렇게 갈때 연안까지 수초가 있고, 정말 최고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와우, 파고들었어. 오케이, 나왔다. 이것도, 와, 이런 베스 낚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한 거는 이렇게 연안가에 있는 브러쉬에 바짝 이제 베스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브러쉬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사이즈가 아니고서 좀더큰 사이즈도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이 베스가 이렇게 수초 속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살짝 기다려 주시면서 베스가 자연스럽게 나올 타이밍에 맞춰서 랜딩을 하시면 커버를 감았던 베스도 이렇게 손쉽게 제압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약간 이런 작은 개체를 낚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랜딩 연습이라던가 아니면 좀 어려운 훅새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보시면은 제가 릴링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릴링은 거의 하지 않고 슬랙라인으로만 천천히 한 자리로 오래 보여주면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개체가 연안가에 붙을 정도면은 큰 개체도 분명히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와, 베스 바글바글한데 여기? 커버 밑에 지금 베스가 있으니까 살짝 커브포를 자연스럽게 시켜서 애들이 이렇게 소리가 나도 도망가질 않네. 나이스. 지금 제가 서 있던 포지션에서 약간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커버 브러쉬 위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베스가 요만한 녀석들이 지금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렇게 낚시를 진행하면 거의 1타 1피로 제 마리수는 어마무시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큰 개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큰 개체는 어느 정도 이선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곳이 어떻게 보면 수중 브러쉬가 있고 지형이 변하는 브레이크 라인이 있고, 또 유독히 수심이 또잘 나와요. 잘 나오고 또 은신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베스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작지만은 이러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또 입질, 즉, 이 숏바이트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럴 때 이제 좀 라이트한 리그로 좀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많이 해요. 즉, 이제 루어가 바닥에 있더라도 최대한 라인을 많이 떨어주시면서 위에 있던 베스가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밑에 있던 베스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띄워서 낚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은 루어에 직접적인 액션이 전달이 되어도 괜찮겠지만 이제 슬랙라인 컨트롤, 슬랙라인으로서 파장으로서 베스에게 좀더 이제 루어의 존재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금같이 입이 작은 후킹이 되기 힘든 그런 사이즈라도 조금 이렇게 라이트한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루어를 사용하시면은 보이는 베스는 낚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이런 보이는 베스도 지금 시기에 사이트 피싱을 하시면서 낚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재차 한번 캐스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상층부부터 가지에 걸쳐서 천천히 내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방금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슬랙라인을 잡아놓고 천천히 수심층을 천천히 내리면서 폴링 바이트를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낚아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이트는 확실하게 들어오지만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애들 이끌림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가 왔다라고 해서 바로 훅셋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조금 더 라인을 흔들어 주시다가 확실하게 이제 입 가에서 루어 끝을 물고 있을 상황에서 루어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연출해 주시면 확실히 이제 베스는 도망가는 루어를 한번더 흡입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제 받아먹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이 대구 경북권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곳이 대구다 보니까 경산, 영천 그리고 뭐 대구권 내에 있는 저수지라던가 이제 많은 곳들을 전략으로 평소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평소에 정말 자주 가는 포인트들만 오늘 골라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 시기 때가 겨울 낚시보다 가장 어렵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는 일교차가 심한 기온은 높지만 아직 물속은 겨울이고 또 최근 들어서 또 기온이 높았다가 또 추워지는 그런 상황으로서 베스들의 이제 활성도가 또 포지션이 좀 아직까지는 완전한 봄이 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지난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봄 패턴으로 낚시를 진행을 해보셔도 좋은 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을 진행을 하였는데 정말 쉽지 않았고 이제 또 다음 달 이제 제가 또 3월 달에 촬영을 들어갈 예정인데 3월 달이면은 완전한 이제 봄 시즌으로 어떻게 보면 프리스폰 이제 스포닝 시즌이 시작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알짜리가 펴 있는 그런 배드 자리가 있으면 또 알짜리 공략도 해보고 좀더 재밌는 낚시로 시청자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국 낚시 방송